네,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. 인천 소방본부 변태우 주임과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. 변태우 주임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인천 소방본부 변태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? 네, 먼저 화재 소식입니다. 어젯밤 10시 26분경 동구 송림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불은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. 소방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 불이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불로 배전반과 배선 등이 불에 타 약 2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보다 앞선 오후 5시 12분경에는 미추홀구 도화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화재는 공장 내 설치된 컴프레셔 설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다행히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 큰 불을 막았습니다. 소방에서는 화재 감식을 통해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이불로 공장 일부와 장비 등이 불에 타 약 8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또 오후 5시 39분에는 중구 신흥동의 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덤프트럭 바퀴에 깔리면서 크게 다쳤습니다. 출동한 소방대는 자전거 운전자를 신속히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대인 상태였습니다. 소방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자전거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. 최근 전동킥보드, 자전거 등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련한 교통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.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시에는 교통신호 준수, 헬멧 착용,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.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